대련 자세를 취하던. 괜찮아? 이건 또 뭔가? 그동안 전혀 본 적도 배운 적도 없는 기술이다. 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관객에 대해서 겁이 나고 그래요? 아, 그것보다도 전혀 반격의 여지가 수면으로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까지 계속 공격하는 기술이다. 얼마나 흔들리고 깨지고 무너져야 강해지는 걸까? 약해지려는 자신을 채찍. 아, 이게 진짜 이거 어떻게 뭐 아,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렇게 살을 벗겨서 철판을 깔아놓은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느낌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여줘야 돼. 이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날이 있거나 모서리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서는 어떤 물체도 전력을 탔을 때 저한테 흙이 들지 않고 골병이 들지 않는 제대로 된 탈락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주범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제가 풀 강화해도 동생이 없고 상대방을 다칠 수 있는 것이죠. 이 격파하시는 제 손동이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하얘가 좀 상당히 난데 장난 아니시고 얼마나 격파를 하시는지 단련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5년째 하고 있는데 유명한 야산에서 생나무를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에서 만들면 비가 오나 비가 쉬지 않고 매일 생나무를 쳐야만이 골병이 들지 않고 제대로 단련이 될 수 있고 공원에 가서 정밀 검사도 받아보고 그렇죠. 엑스레이도 찍어봤는데 제가 많은 곳을 가보진 않았지만 의사 선생님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근데 참지 못하고 손톱으로 자동차 앞으로 주셨어요. 안 내려서 그건 아니고 이제 그쪽에서 저한테 좀 불미스러웠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가 화를 직접 못한 건 제 실수긴 한데 자동차가 이제 앞유리가 거미처럼 이렇게 팍 주저앉더라고요. 이래 지금